일단 잘 봤습니다. 아니 살림하는 입장에서 다른 데는 웬만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봐요. 근데 주방은 늘 요리하고 맞아. 물을 만지는 공간이라 우리가 여기에 세균하고 이제 더불어 살아야 되는 공간이 아니냐. 없어요, 아니면 우리가 무균실에서 살아야 되는데. 네 맞습니다. 이제 저도 주부이다 보니까 그 말에 너무 공감을 하는데요. 이 주방은 음식물이 있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너무나 용이한 장소잖아요.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짚어야 될 게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행주예요. 행주? 아. 행주 어떻게 관리하세요? 저는 뭐 행주는 이제 수시로 빨고요. 좀 햇볕에 가끔 널어놓기도 하고 뭐 식초물에 담가놓기도 하고. 오, 잘하시네. 네. 그 정도면. 저는 빨아가지고서는 그 전기밥솥 위에다 올잖아요. 하루 종일 거기에 보온되니까. 전기밥솥에요? 그럼 더 보온밥솥에? 보온밥. 아 이게 따뜻하니까 금방 마르거든요. 아~ 생활의 아니, 그게... 지혜. 네, 실제로 이제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더니 10명 중에 7명은 이렇게 물로 빨고 개수대나 왜 그 수도꼭지 위에 거기다 이제 말린다고 되어 맞아요. 있는데요. 근데 상온에서 보관한 행주를 6시간 후에 봤더니 식중독균이 검출이 됐고요. 12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 세균이 100만 배가 됐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. 100만 배로. 그래서 행주 관리 너무나 중요한데 끓는 물에 10분 정도는 삶아줘야 돼요. 아. 그것도 좀 번거롭다. 전자레인지 한 8분 정도 돌리는 거. 아, 그거는 네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. 근데 정말 이상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 이래도 옷도 자주 갈아입고 그런데 행주하고 수세미는 바꿔야지 바꿔야지 하면서 아까워. 못 봐. 아니, 아, 이상하게 안 바꿔. 바꿔야지, 바꿔야지 하면서 그냥 계속 헤어질 때. 안 떨어지고 그냥 잘 쓰게 되니까 안 버리고 그냥 아유 뭐 몰라 이렇게 깨끗이 빨아 쓰지 네. 하시면서 그냥 계속 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을 하나 보시면 아마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실 거예요. 촘촘한 이 수세미망에 자세히 보시면요. 뭐예요?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네. 이제 저렇게 수세미는 아무리 열심히 씻고 삶는다고 해도 사실 음식 찌꺼기나 세균들이 좀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자주 갈아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래도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 수시로 이제 끓는 물에 넣어서 이제 좀 탈탈 세균을 털어내 주시고 수세미는 교환을 자주 해야 합니다. 네.